됐다. 네. 네, 그 가해 피해라는 말만 좀 피해 주시면 좋죠. 그리고 그 안내를 하실 때 그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매뉴얼이 교육부에서 그 사안처리 매뉴얼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사안 발생하자마자 친절한 안내자. 이게 이게 법으로 된 거라 제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메뉴 그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좋고 제가 카페에도 올렸어요. 그럼 그 주소를 주소 알려주시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피해 학생 엄마나 가해생 굉장히 곤두서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활지도부장 할 때 다 안내해줬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것에서 만약에 다만 주의하실 거 아마 이러이러한 조치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면 벌써 학부모들은 이 사람이 우리의 쫓아가려고 절침하고 오해를 하니까 그걸 하지 마시고 그냥 절차만 안내해주세요. 법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저는 심지어는 민사소송 가실 수 있고 형사소송도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국립학교의 경우는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다 안내해줘. 그래서 학교가 이 일을 은폐하거나 자기에게 불리하게 하는 게 자기를 도와주는 거나 이런 입장, 그런 느낌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제가 초기 절차를 요거 자 그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이 긴장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라 무엇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 생활 기록에 적히는 거 그따위 그게 뭐가 중요해 이 일을 통해서 어른이 얻을 수 있는 미익이 뭔지 생각하자 자꾸 그 어른이 어른다워야 돼. 이 학교폭력 사안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케이. 오! 굉장히 어려운 거 맞추신데. 저는 그 두 가지 키워드를 학부모님들에게 끝까지 물리는 거죠. 어머니, 그야말로 정말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 기회에 이거 내가 성찰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평생 이것이 그냥 죄의식도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랬잖아.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죄책감으로 받아들였을 때 성장한 거지. 저 영화 보지도 않았는데 요 장면 얘기만 만나고 모르고 이랬던가 정말 유명한 분들 때 정말 이렇게 중심을 담임 선생님이 중심을 잃지 않으면 애가 성장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아까 하신 그 노래로 하는 인성교육 요거 이제 여기 가사를 이렇게 이거 말고 또 하는 게 애들한테 한 곡 그때그때 맞는 거 골라서 노래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라이프 스킬 학습지 제가 이제 애들을 잔소리로 이렇게 훈육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좀 이걸 학습지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중에 학습지를 이렇게 찌질이 올림픽이다 학습지를 만들어봤어요. 뒷담 깐 놈, 뒷담 전한 놈, 뒷담 듣고 화낸 놈. 이거 제가 전교생 다 모든 교재 다 뿌려서 통계를 냈어요. 이 중에 누가 제일 찌질한? 뒷담 깐 놈, 전한 놈, 뒷담 듣고 화낸 놈. A, B, 1, 2, 3, 4. 그때 묘하게 뒷담 전한 놈을 가장 감사한 자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 요 학습지 찌질이 올림픽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와요. 요거를 해서 통계를 내가지고 통계를 해서 저기 이 자리에 붙이세요. 왜 안경 안 가지고 여기다 붙여. 통계 1위 일단 전한 놈 몇 명 몇 프로 2번 몇 명 몇 프로 그리고 여기다 붙여놓으세요. 그 애들이 거울 볼 때마다 일단 전화기 있는데 다 있어. 전화기 찌질이 요거 요게 사회적 라이프 스킬 학습지. 그리고 아예 플루토를 출력해서 왜 크게 전교생 거 해도 그럼 이게 제가 만든 라이프 스킬 학습지 중에 가장 인기를 끌었어요. 재밌으니까 애들 좀 머리에 지나는 거야. 어떤 놈이지 찌질한 거. 근데 이게 지금 재미있게 웃고 하는데 사실 이거 하나하나가 저의 아픔이에요. 얘들이 수학여행, 고1 애들이 수학여행 갔다 왔는데 한 놈이 코뼈가 부러졌네. 그 사안조사를 해보니까 뒷담 깠다고 하고 이름 이런 게 누가 지점 전했어. 근데 알고 보니 뒷담을 안 했어. 걔는. 아, 그게 이 찌질한 새끼들. 와, 생활지도 보면서 열받아가지고 시치거리다가 어린이대공원을 건너는데 그 승용차 뒤에 찌질이 아. 못난이 3명대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아이고 이거다 이거 개념 없다 한탄 말고 어떻게 하자? 치료하게 교육하자.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가서 찌질이 올림픽 학습지 만들어서 학습 모든 전교생을 통계를 그래서 식당 입구에다 입담 잘 붙여놨지. 그렇게 했습니다. 뭐 노래방이 어디 갔어? 어? 뒷담은 어? 노래도 아 거기 학습지 속에 있나? 뒷담은 쓰레기통? 네 여기 아 네 몇 번 있나? 뒷담 무슨 예방통? 예방통 뒷담 예방통 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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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2번 뒷담은 쓰레기 아 뒷담은 쓰레기통 쌍통이 없죠? 네. 어, 그거 빠뜨렸나? 그리고 요게 애들 이제 마무리로 노래를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뒷담은 쓰레기써. 쓰레기 삼단 매서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을 옮기면 나는 쓰레기차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에 화내면 나는 쓰레기통 진짜 좋죠? 네. 기가 막히죠? 네. 올림픽 공원 조깅하면서 조깅을 한 시간을 하는데 심심하잖아. 그래서 심심하니까 연불이 나자고 노래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뒷담은 쓰레기라는 말을 누군가가 했어. 아주 유명한 작가가 했어. 뒷담은 쓰레기 아니냐?
거기에 개념할 게 뭐 있나? 거기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럼 뒷담을 옮기면 뭐야 나는? 쓰레기 찾지 뭐. 근데 뒷담을 화내면 남이 쓰레기 보면 굳이 버린 걸 담아가지고 담으면 쓰레기 있는데. 나는 뭐라지? 왜 안경 안 가져가지? 드린 거야 이거? 가져가는 거예요? 아, 그거 좀 안 돼. 그래서 애들이 좋은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은 뭐냐? 흥얼거려야 돼. 흥얼거려. 쉬는 시간에 흥얼거리고. 이렇게 이래야 돼. 인성 교육은 스며들어야지. 잔소리식의 훈육은 더 이상 애들에게 스며들지. 또 질문이 좋아서 워낙 질문이 좋은 거예요. ADHD 학생 부모가 교육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태도. 제가 링크를 걸어놨네요. 아, 이거는 이 ADHD 학생들 그 아, 쟤는 ADHD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엄마들이 잘 안 믿어요. 미국 논문 중에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부모님도 옛날에 학창시절에 어려움을 겪게 학교 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아요. 그래서 이때 일화기록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꼼꼼히 사실을 적어놓는 게 중요하십니다. 네? 저는 중등이라 제가 적질 못하고 이 아이에게 호감이 있는 그 옆에 짝꿍아이 걔한테 일지를 적으라고 했어요. 별 내용은 없고 1, 2, 3교시 주무신 4, 5, 6교시 나가신 이랬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거 이거를 이제 어머니가 아버님 오셨어요. 제가 그 교실에서 상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학부모 상담을 위해서 원서 세 권을 수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실이란 공간 자체가 교사가 가득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교실 피하시고 학교 회의실 같은 데 차 한 잔 대서 제가 아버님 보세요. 이렇게 드리고 저는 빠져나 한 10분 정도 빠져나 교무실에 제가 급히 좀 전달했겠습니다. 보고 계세요. 돌려주실 거. 그러면 아빠가 그걸 보는 거야 그때. 근데 교사의 말은 믿질 못하지만 관찰이자 거기 아버님 벌써 말이 필요 없어. 저거 보고 다 상황 끝났어. 아, 그래서 또 부모님들은 학교에 가서 뭔가 애가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끝까지 버리지 못해. 저거 보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티가 나죠. 바로 이제 전문 신경정보 정신과 전문의를 하고 이제 아버님, 근데 애는 또 안 가려고 그래. 내가 또라이예요, 그럼. 아빠가 가셨어. 아빠가 가셔도 돼. 그래서 쟤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런 생활을 했던 애인데 지금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박사 과정과 네, 1년에 유장관 장관으로부터 장학증서 받아서 2천만 원씩. 역시 저것도 뭐 프로젝트 뭘 떨어뜨리지 않으면 돼? 자존감을 떨어뜨려. 쟤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컴퓨터 자격증 5개를 받았어. 제가 저런 생활을 했어도 담임이 놓지 않는 거야. 담임이 끝까지 놓지 않고 장학금도 줘. IT 꿈나무 그때 장학 제도가 생겼어. 그때 장학생 장학금 줬다. 거기서 애가 회복한 거예요. 뭐 그 미친 듯이 공부를 했거든. 일화기록. 근데 주의하실 거 의견을 쓰시면 안 돼. 자. 제가 사실만 써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사실과 의견이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애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의견이에요? 뭐가 의견이에요? 대들었다? 대들었다가 의견이에요. 대들었다. 또
동그랗게도 이름입니다. 그럼 선생 그렇게 얘기 쓰면 학부모님이 됐든 선생님은 네모나게 뜨세요.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써야 돼. 눈을 평소보다 다소 크게 뜨고 한 50초간을 쳐다봤다. 그렇게 사실만 쓰셔야 돼. 그러면 아, 충분히 우리 아이에 대한 배려고 관찰하셨구나. 단, 그 지금 요 학부모 상담 119 이거 이제 저기 뭐냐 최근 학부모님들을 야, 앞으로는 이렇게 돼. 우리 반이 20명, 22명이죠? 그러면 22 더하기 22이다 생각하시면 돼. 학부모도 교육해야 돼. 지금 그 저기에 제가 이 책 안에 학부모 교육한 거, 아이와 소통하는 거, 또 아이의 장점 찾는 거, 아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올해는 다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신다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제가 처음에 하는 얘기가 부모가 애하고 짜면 애 망칩니다. 어른끼리 짜야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교사가 한편이 되는 거고요. 지금 선생님들은 제가 교사 연수를 1000번이 넘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선생님들 말과 선생님들은 상위 10%야. 상위 10%. 얼굴에 맑음 정도가 상위 10%예요. 이제 코로나 시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도 잘 쉬시고 좀 쉬신 느낌 들어요? 네. 네. 저는 이게 학교에 있을 때 그날 스트레스를 그냥 풀으려고 학교 끝나자마자 산에 가. 저의 저녁 식사에 김밥, 막걸리 한 통, 막걸리 쏟아질까 봐 신발 속에. 지금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체력을 잘. 제가 누가 아침마다 부르는 노래예요. 오늘까지 퇴임하는 날부터 제가 조깅을 거의 빼먹질 않아서 오늘까지 1105일째. 3년이 조금 넘었어요. 어때요, 지금? 건강해 보이지? 제가 원래 국민약골이었어요. 이렇게 발을, 왼발을 이렇게 어떻게 잘못해서 종아리 갖다 대냐? 깜짝 놀라요. 왜? 발이 차가워. 그렇게 체질이 안 좋았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제가 그 조깅을, 퇴임하고 조깅을 하려고 할 때 참 중간에 꾀가 생기잖아. 꾀를 방지하기 위한 송이에요. 하루 1% 목표에도 몇 달이면? 석 달이면 90%. 근데 석 달을 제가 체질을 개선하자. 마늘도 아침에 세 쪽씩 먹고 막 이렇게 더 이상 차갑게 살지 말자 그랬는데 90일 지나도 아무 변화 없네. 다소 실망. 그래서 에라, 그래서 하루 0.1%면 어떻게 되냐? 3년이면 100%가 돼. 3년으로 30%, 3월 10%, 109.5%야. 그래서 그때 또 90일째 되는 날부터 0.1% 잡아도 3년이면 100% 뛰면서 불리는 몇 살까지 살아? 욕심도 많다. 120까지 산다는데 급할 일이 뭐. 하루하루 뛰다 보니 내 체력도 많이 좀.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목표를 하나, 가족도 목표를 좀 정해보시고 길게 보자. 저는 지금 만일을 목표로 해요. 만일. 30년이죠. 그래서 60에 시작한 조깅을 90이 되면 내 컨디션이 어떨까 궁금하시나요? 선생님들도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다 같이 이겨내자. 애들도 다
이 노래 가르쳐 주시고 라고 우리 하나씩 저죠. 목표, 우리 반 목표. 응? 목표 없는 애들이 사고 치고 꿈 없는 애들 사고 치고 어디다 이렇게 아니면 여기다가 애들 사물하고 해라. 목표 그거 할 때마다 주문처럼 오늘 아침에 하루하루 뛰다 보니 어느덧 11051105 근데 주문이 돼.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가 없어. 1105일까지 했는데 뭐 많이 이끄질 거 어디다 건강합니다. 저 그리고 또 그 카톡 프로필에 기념일 하는 때 우리 아들 보니까 여친하고 며칠이라고 되어있더라고. 아하 그러면 나도 이거 되겠다. 조깅한 날짜 계산해보니까 자동으로 카운팅이 돼. 오늘 아침 1105 선생님들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열심히 살지 말자. 왜 너무 열심히 살면 안 되냐. 개미도 반대로 열심히 일하는데 한쪽에서는 놀고 있다면 그 조직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본 연구진이 개미를 대상으로 연구했는데요. 뜻밖에도 적당히 노는 개미도 있어야 집단이 더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마리에서 많게는 수만 마리까지 함께 모여 사는 사회성 곤충인 개미. 개미들은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서로 나눠서 합니다. 어린 유개미들은 대부분 사냥을 다니고 나이 먹은 그 유개미들이 대부분 애벌레를 돌보는 고위 유개미로 남는 거죠. 그런데 바쁘게 움직이는 개미들 사이에서 일하지 않고 노는 개미들이 발견됩니다. 노는 개미들은 전체의 20에서 30% 정도인데 최근 이 개미들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홋카이도대 연구팀은 개미 1200마리에 색을 입혀 한 달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일하던 개미들이 지쳐 쉬기 시작하자 놀던 개미들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든 개미가 쉬지 않고 일할 경우에는 모두 지쳐서 일할 수 없게 됐을 때 증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노는 개미가 네, 그래서 이제 Do not do your best. 최소는 잊어버려라. 항상 잘 그러려면 잘 놀아야 돼. 응? 어떻게 노냐? 저는 그래서 방과 후에 산을 가는 걸 택한 거예요. 오후에는 이게 지금 구두처럼 보이죠? 등산을 해요. 요즘 이런 신발이 매니아들이 나오고 걷기 매니아들이 나오기 때문에 신랑도 이런 거 사줬어요. 밑창 산에 올라가면 바위에도 미끄러지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그리고 이제 끝에 EBS에 지금 우리는 행복한가 영상인데 이건 뭐 시간 나실 때 제가 자율연수 휴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자율연수 제가 교직 평생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전 교육감 선거 때 교육감님들한테 그냥 사정사정해서 제발 아무 사유 없이 쉴 수 있게 해봐. 무급휴직으로 도입된 제도가 자율연수 휴직이고 10년 이상인 경우에 지금 현재는 10년 이상인 경우 한 번인데 이미 입법 예고까지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힘들다 싶으면 하루 쉬어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론 무급이라서 통장 하나 깼어. 2150만원짜리 깨고 그거 집사람한테 깨서 여보 이거 가지고 1년 생활해. 근데 본전 뺐어. 왜? 이 인세가 장난이 아닌 거야. 제가 이후에 자유연수 취직하고 네 번의 책을 냈단 말이야. 근데 다 2세. 얘를 이제 보자면 베스트셀러에 들어갔어. 그래서 아 돈적을 뺀다. 그거 남는 양반. 근데 좀 취약한 게 뭐냐면 계속 놀고 싶어. 아 그 너무 강한 유혹이야. 우리가 여행을 다녀도 그 더운 여름, 그 추운 겨울에 다녔지. 근데 봄에 가봐. 이야. 환장해. 홍콩을 봄에 여행을 갔어. 친구 대학 저 동문들이 갔는데
봄에 아 그 바닷가 바다 걔네들 6월 달인데 이미 배수욕하더라고요. 위도가 남쪽에. 그래서 아 진짜 홍콩 간다 홍콩 가. 그러니까 이듬해 학교로 복직을 했는데 수요일만 지나면 자꾸 우울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에이 여보 그만 둘게 그러면서 그만 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뭐가 목표가 뭐였으면 이 낯선 행동 때문에 대한민국이 고통을 받아요. 선생님도. 근데 막상 알고 보면 백신은 100%라니까 소속감과 자존감 애들이 낮은 자존감만 이해하면 이건 뭐 그래서 이 강의도 좀 하고 없는데 치매가 오전에 제가 봐야 오후엔 요양보호사님 오시고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잘한 선택이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쓰레기통에 3대 의무적 알려주세요. 아, 네. 아, 그럼 다 쓰레기통은 매일매일 잘 어떻게 해야 돼? 비워야지. 비우고 그 다음에 닦아야? 이거 닦아야지. 비우고 닦고 말리자. 지금 말리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하루에 피부를 마음을 비우고 닦고 말리자. 근데 결국 왜 우리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매뒤 2위야. 2위. 이거를 우리 교사는 성찰해야 돼. 우울한 나라야. 애들도 우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ADHD 충동조절 장애 온갖 투맹장애 그냥 종합 선물 세트가 온 거야. 그러니까 그 공간에 같이 있는 우리가 얼마나 우울해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리프레시. 네, 질문 좋았습니다. 네. 우리 단톡방을 열어서 오늘 열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꾸준히 AS. 그 제가 저는 이제 낯선 행동 온라인 매뉴얼을 만들려고 해요. 한 300까지 만들면 되지 않을까? 오늘도 지금 벌써 한 10개 만들었죠. 만들어서 또 올리고. 네, 궁금하신 거. 우리 반에 ADHD 학생이요. 네. 온라인 수업 때는 정말 놀랄 정도로 집중을 거의 200% 하거든요. 그래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대답도 정말 잘하고. 근데 학교에 오면은 이제 약을 먹고 와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에 있을 때 안 먹냐? 모르겠어요. 집 온라인 수업 때 너무 집중을 잘해요. 완전 너무 차이가 나게. 근데 학교에서는 연구 대상인데요.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의욕이 조금 떨어진다고 할까요? 너무 먹어서 그런가요? 약이 아니. 그 자리는 어디다 놔두셔요? 네? 네, 자리, 좌석. 자리 오늘 바꾸긴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바꾸거든요. 네, 네. 근데 일단 편으로죠. 아니, 맨 뒤에 있는 편 아닌가요? 앞에. 지금 현재는 앞쪽에 앉지는 않고 뒤쪽에 앉아 있거든요. 네. 네, 앞쪽에다가 항상 앉히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걔는 워낙 좀 이렇게 참 그 폭이 넓어요. 멀티비전처럼 이거 다 봐야 돼. 여기 앉는 것부터. 근데 건빵은 어쨌든 그 ADHD 전문가들이 뭐냐면 교칙이 허용하면 껌을 씹게 놔두세요. 껌 씹게. 왜? 심리는 움직이는 얘네들 움직여야 돼. 뭘 하든 움직여야 돼. 그리고 제가 왜 굳이 건빵이라는 상품을 그래? 얘들 학습지 하면 나와서 꼭 두 개씩 먹여요. 왜? 칸막이가 없어. 얘네들. 그러니까 와서 뭐 하나 했을 때 건빵을 씹어 먹으면서 내가 뭔가 하나를 성취했구나. 그걸 느끼도록 하는 게 건빵. 우유가 없을 때마다 건빵을 우유가 없을 때마다 건빵을 줄까요? 아니 그냥 늘 여기다 성취하면 다 항상 주는 거예요. 건빵을 놔두고 코너를 했지 그런 거 와서 그게 애들인데 칸막이에요. 제가 궁금한 게 그 ADHD 학생들이요. 네. 이렇게 집에 있을 때랑 학교랑 다를 때가 네. 그 자극이 네. ADHD 학생들이 그 주변에서 오는 자극들을 어떤 식으로 느끼는지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자극이 집에서는 자극이 없는 상황이니까 뭔가 좀 집중이나 자기가 하는 일에 더 이렇게 집중할 수가 있는데 네. 외부에 이렇게 환경들이 있고 뭐가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그런 건 아닌가. 네 맞죠. 그리고 책 한 권 소개해 리틀 몬스터라고 책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ADHD 저는 우리 반 학급문고 중에 하나인데 그게 교수가 된 ADHD 소년 이야기예요. 리틀 몬스터. 그 책을 보니까 그걸 우리 반 애가 빌려줬더니 하는 말이 읽고 나서 선생님 이 아저씨 진짜 저랑 똑같아. 걔는 거부감 없이 진료가. 집에 있을 때하고 다르죠. 애들은 학교가 스트레스 공간이에요. 선생님들 1년에 자살이 학생 자살이 매달달에 제일 많게요. 3월이에요. 애들 학교 나오기 싫어요. 3월 말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날은 9월이에요. 뭘 오래 생각해. 학교 나오기 싫은 거야. 그걸 저기 그러니까 학교 나와준 걸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그 애들 아침에 들어올 때 저금을 많이 하셔라. 그러니까 아침에 아무리 바빠도 애들 오는 등교 시간에는 눈 마주치시고 아무리 왔는데 어떨까 그게 저금이야. 감정의 저금. 선생님이 바쁘고 저는 그래서 교재 연구를 겨울방학 때 다 해놔요. 교사가 바쁘면 아이들의 이 힘든 영혼을 바라보지 여유가 없어. 무리해서 그냥 고등학교 있을 때 고1, 고2, 고3을 다 해놨어. 학습지 다 만들어놨어. 몇 학년 맡을지 몰라. 다 만들어놨는데 교육청에서 2월 15일 날 파견 나와. 갔다 왔어. 교과서가 다 바뀌었어. 근데 허수고는 없어. 학습지 제작의 달인이 됐잖아요. 그쪽 교과서 저자가 됐어. 이 책 다 합친 것보다 인세가 더 많은 게 교과서예요. 그래서 허수고도 횡재도 네. 초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 스크래치 페이퍼 가장 학습이 안 되는 애들은 스크래치 페이퍼가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렇게 뾰족해서 조심하셔야 되고 한 말씀씩 적어서 한번 찢어서 주세요. 선생님 그 이번에 방글라데시 웨이팅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는데 네. 첫날 이제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더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사무라가 오는 애들이 오면 그 아이가 뭘 잘하는지에 그러니까 저희 반에 미국에 3살 때 가서 중2 때 돌아온 애가 있어요. 12년을 뉴욕에서 살다 왔어. 아빠가. 우리말 안 되지. 그러면 그게 잘못하면 바보 돼요. 근데 너는 나하고 이제 코티친이다. 네가 영어 선생님 1이고 내가 영어 선생님 2다. 그러니까 걔는 막 자존감이 막 뿜뿜이 하는 거. 나부터 발음도 좋잖아. 막히면 얘한테 물어보자. 그 아이가 잘하는 거거든. 방글라데시어만 써가지고 아직은 뭘 잘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걔는 방글라데시어 선생 해야 되겠네. 지금 애들이 저기 단문화가 6명, 7명 되잖아요. 네. 그러면 교사는 저 생각에는 국제학교 선생님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국제학교. 나는 국제학교 선판입니다. 걔네들이 원어민성을 살려주셔야만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제일 잘하는 게 방글라데시어. 그 방글라데시 음식, 방글라데시 영화도 좀 같이 보시고 또 국제학교. 국제학교라는 개념을 해야 돼. 그러면 성공합니다.